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사 연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햇볕도 쬐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한국에 스위사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작년에 왔고, 지금은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스위사로 일을 하고 있는 스위사 연애입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스위사로서의 블로그를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일한 지 한 3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4개월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군분투 중이에요. 일단 제가 지금 투 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수의대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 전공 분야 살려서 제가 이제 수의 영상의학을 한국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진료도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물론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영어로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건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랑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는 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의 첫 번째 잡이에요. 누가 도대체 미국에서의 진료 수의사들이 삶의 질이 좋다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될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너무 봐야 될 진료가 많고요. 7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저의 정규 근로 시간은 8시부터 6시지만 보통 좀 일찍 가서 조금 더 오버타임을 하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11시간 동안 거의 5분도 못쉴 만큼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비워져 있긴 한데, 그 시간에 보통은 그 셔틀을 적거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밀린 예약 환자를 처리해야 돼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은 메디칼 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국처럼 건강검진이나 이런 개념이 좀 보편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아파야만 그제서야 병원을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질병이 되게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질병이 진행이 돼서 오면은 이제 진료비가 많이 드니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아직까지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진행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지만, 사실 제일 큰 스트레스는 차별이에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병원의 클라이언트의 한 80, 90%는 백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때로는 대놓고 느껴지는 차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에이지안이라서 느껴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차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어눌하고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수의사로서의 저의 자질도 의심을 하고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때면 집에 와서 엉엉 울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내가 여기서 5년 더 산다고 10년 더 산다고 극복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 악센트랑 발음은 고쳐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스러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견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근황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Yeah, you guys are more proactive. I'm so happy. So I got a lot of answers. We have a large amount of pleural effusion here.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pleural effusion, the cardiac border is effaced, which means we can't appreciate the cardiac margin. Yeah, I'm Dr. Lee, and we're gonna dive into radiology today. Everybody has a
chance to look into the images. Did you guys have fun? So let's get started. When you start interpreting radio graph, you always remember starting from the wall, right? Abdominal wall is intact. And the retroperitoneum is here and the peritoneum is here. So anybody knows what organs are in the retroperitoneum? Don't be shy. Kidneys, right, yeah. And what else? Sorry? Bladder? Good guess, but it's tricky. Bladder is in the peritoneum. So, let me show you. So there is a still weirdest thing here, but I think it might be a artifact or a cord of tendon or something. Yeah, let's say that's what we were. Mm-hmm. And the still pleural effusion there. Other than that, I mean, very slight the pulmonary hypertension, see, but yeah. I don't think it can cause it some pleural effusion either. Okay. And yeah. Good. 써요. 이거 요거트랑 바나나랑 샐러드 계란 두 개랑 토마토랑 아보카도랑 샐러드 들었어요. 이렇게. 집에 갑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고요. 저는 방금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바빴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일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저의 블로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